안양의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양동원 골키퍼 최우정, 유종현, 김영진, 안성빈, 김성훈, 구본상, 이정빈, 조기성, 알렉스 팔라시오스 여러 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안양을 상대는 전남의 선수들입니다. 박준혁 골키퍼 최우진, 가소련, 이슬찬, 곽광선, 최재현, 최준기, 윤영호, 김영옥, 한찬희, 정재 선수입니다. 자, 양팀의 23라운드 맞대결 안양과 전남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보라색 유니폼의 홈팀 안양이 왼쪽, 노란색 유니폼의 원정팀 전남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네. 살짝 뒤쪽으로 볼을 물리고 있습니다. 9번상 가운데에서 예박권의 팔라시오스 그러면 슛! 하고 굴절 높게 뜨면서 코너킥입니다. 전방으로 연결 들어갑니다. 안양의 공격 왼발 슛! 오. 떴습니다. 네. 밀어주고 한번 접었습니다. 오. 자, 이 패스 좋은데요? 연결됐어요. 박사축에서 왼발 자. 뛰었습니다. 아하, 수비 마크 김상우 선수 준비하고 있고요. 이정빈 선수 오른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정빈의 오른발, 김상우의 왼발. 어, 왼발 들어오죠. 트럼블 프리킥 골입니다. 선제골. 네. FC 스코인데요. 그 주인공은 김상우. 아, 역시 대단합니다, 김상우 선수. 아, 그러니까 지금 허리 찌르는 그런 네. 슈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김상우 선수가 저 위치에 섰을 때 아 직접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빨리 샀습니다. 그래서 네. 김상원 선수의 왼발이라면 뭐 충분히 저 거리라도 저 각도라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왼발 킥커가 찬다면 골문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예. 안쪽을 향할 이번 시즌 김상원의 네. 다섯 번째 골 완전히 휘어들었고 아 이거는 벽을 중간에 벽이 열린 게 좀 아쉬움으로 남겠습니다. 자. 자 올라오는 볼 높게 터트려 헤더 들어가는 것을 네. 발로 막아내고 있는 전나 최효진 선수가 예, 주장 몫을 한번 해줬습니다. 네. 이거는 넣은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스코어 2대0 될 뻔했습니다. 알렉스의 행복 팔라시오스 볼 밀어주면서 연결됩니다. 옵션이 아니었고 박스 안쪽에서 한번 접어놓고 쪽에서 오른발 슛 오! 맞고 오! 오, 수비수 맞고 네. 살짝 그런 공이 오른쪽 골대를 살짝 지나시네요. 굴절되면서 위력은 감소됐지만 네. 방향이 너무 절묘하게 흘러가서 어 이거 박준혁 골키퍼도 좀 맞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 사이 뭐 다수제 10장 수십장 받아. 자 지금 완전히 이게 이제 FC안의 공격 좋은 기회입니다. 들렸고 왼발 들어갔습니다. FC안의 추가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2대0 안양.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알렉스 선수에게 저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에서 공을 잡게 놔두면 저 마무리 패스가 워낙 좋은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예. 자, 오늘 경기 안양의 두 번째 골의 주인공 팔라시오스 네. 시즌 8호 골 다시 한번 볼 뺏어내면서 들어갑니다. 지금은 팔라시오스 알렉스 옆쪽에서 뛰고 있고요. 팔라시오스 들어가면서 왼발 슛 약했습니다. 수비수 네. 맞고 머무는 볼 질러주는 패스 이게 연결됐어요? 자 연결됐어요. 됐습니다. 세 번째 골 스코어 3대0 FC안양입니다. 아 이건 전남의 너무 큰 실수인데요. 치명타. 네. 전반전에만 3골. 자, 이 패스는 평범하게 막힐 것처럼 보였던 패스였는데 네. 좀 무리해 보였던 수루 패스였기 때문에 알렉스 선수가 잡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아, 이게 뒤로 흐르면서 알렉스 선수 뭐 이러면 너무 편하게 1대1 상황을 맞이하면서 득점을 해버립니다. 자, 지금은 알렉스의 시즌 아홉 번째 골이었습니다. 자, 전반전에만 스코어 3대0으로 석골을 내리고 있는 FC 안양. 이게 평범하게 막혔어야 되는 건데, 아, 이게. 아, 이게 회전이 걸리면서요. 그렇죠. 최준희 선수의 발 맞고 뒤쪽으로 향하는 볼이었습니다. 자, 결국 주심의 휴식과 함께 양팀의 23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상원, 팔라시오스, 알렉스가 전반전의 골의 주인공들이었고요. 스코어 3대0으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자, 양팀의 후반전 45분이 주심술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꾸면서 전남이 왼쪽, 안양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알렉스 패스 이어받으면서 진입합니다. 라인 근처에서 왼쪽 자. 크로스 반대편 먼쪽 안성빈 잡아놓고 밀면서 들어갑니다. 좋은데요? 안성빈의 돌파 골키퍼 정리요. 자, 최광훈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네. 드디어 자, 예. 돌아오네요. 안성민 선수가 빠지고요. 자, 오른쪽 사이드백 쇄골 부상 후에 두 달여 만에 경기에 나서고 있는 복귀전이에요. 최광훈입니다. 네. 안양도 이제 수비를 할 때는 백파이브 형태로 서거든요. 자, 올라가죠. 선택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왼쪽 잘 봤어요. 열어줍니다. 이어받고 있는 알렉스고요.
진입을 했습니다. 왼발길로 슈팅. 왼쪽 휘어지면서 네. 살짝 벗어납니다. 알렉스. 자 중앙에서 골대에서 그러면 슛. 오, 왼쪽 골대 맞고 나갑니다. 좌측면 쪽 밀면서 크로스 타이밍 한번 접고 오른발 밀어주고 가운데 가고요. 오른발 슛. 오, 들어왔어. 들어오면 골. 추격골 전환 드래곤즈 스코어 3대 1. 네. 이거 참 결국에는 네, 김건웅 선수가 한 건 해냈습니다. 네. 네. 아, 총알 같은 슈팅이 나옵니다. 김건웅. 안양 수비가 좀 방심했던 건 있어요. 뒤쪽에서 네. 그러니까 수비수가 슛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설마 설마 했는데 아, 근데 김건웅 선수가 너무 잘 찼습니다. 먼 거리였는데 야,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걸렸고요. 네, 정말 제대로 맞았어요. 반대편 골대를 힘차게 네. 갈라놨었던 김건웅 이번 시즌 두 번째 골맛을 봤습니다. 왼쪽 측면 1대1 막 뒤쪽 가운데로 먼 거리 밀어줍니다. 잡았고요. 잡으면서 들어서고 있는 조규성 패스 더블 크로스 뒤쪽 있어요. 김인수 오른쪽 들어갑니다. 스코어 4대1 FC 안양. 오늘 경기에서 팀의 네 번째 골이 지금의 순간 나옵니다. 아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강 선수가 돌아와서 득점을 했어요. 야, 최강 선수가 복귀 전에서의 이게 의미가 있어요. 골입니다. 이번 시즌 첫 골 최광훈 엄지 척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는 김영일 감독. 네. 한 골을 내줬지만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한 골을 내준 거를 빨리 잊고 그 다음에 플레이들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득점을 해냈다는 거 이게 그게 의미가 있고. 네. 아, 이 조규성 선수가 앞에서 잡고 돌아선 장면 너무 좋았습니다. 아, 세대 들어오면서 네. 최강훈의 오른발 마무리. 파나시오스 올라가고요. 아 지금도 조규성 오른발에 네. 걸리지 않으면서 이게 조규성 반칙 네. 조규성 선수가 예측을 못했던 것 같고 네. 야, 이 이전에 알렉스 선수가 계속해서 레프팅 해가지고 공을 들고 가는 건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보여줄 건 다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팬 서비스까지 확실히 해주고 있는 알렉스. 최효진 선수가 조금 네, 넘어져 있는데 자 조규성 선수 가고 최효진 선수가 아, 네. 태클을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진 건데 이제 밟았거든요. 네. 자 이게 지금 이거 파울로 인정을 한다면 이거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럼 조규성 선수는 퇴장입니다. 네. VAR 판독 결과 자. 아하 아, 퇴장이네요. 퇴장입니다. 조규성 이거는 네. 경고 누적이 아니라 다이렉트 퇴장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 두 경기거든요. 네. 조규성 선수가 다음 경기 이 다음 경기 최소 두 경기를 못 나오게 됩니다. 띄웠습니다. 크로스 오 트럼블 키퍼 막아냅니다. 양동원 내일 이제 제가 이제 서울일드 경기를 중계. 자 기회 오너 끝마지막 왼쪽 빗나갑니다. 전남 드래곤즈 아쉬운 쇼팅.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아 인사이드로 좀 안전하게 처리해서 어땠을까. 정말 네. 완벽한 기였었고 네. 네. 다시 보시죠. 뒤로 너무 잘 내줬어요. 잘 내줬고 슛을 글쎄 이슬탄 선수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정확하게 못 맞췄어요. 네. 예. 후반전 8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측면 쪽 땅볼 크로스 들면서 오른발 슛 맞지 않았고요. 머물러 있는 볼. 자 이건 파울 선언이 됐고. 네. 어 지금 좀 기회는 그래도 좀 만들어 나가는데 예. 마무리를 잘 못하네요. 아 최효진 선수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강력하게 지금 하긴 했는데 네. 최효진 선수가 이제 중앙에서 이제 여러 선수들이 겹쳐 있었을 때 좀 엉켜서 넘어진 감은 있거든요. 사실 여기서 딱 하는 소리가 좀 나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효진 선수가 먼저 공을 차서 네. 냈고 그다음에 이제 김원민 선수가 이제 와서 이제 찼는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완전하게 최효진 선수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이제 파울이 될 거거든요. 네. 지금 일단 VAR을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러 갑니다. 네. VAR 판독 결과 네. 찍을 것 같습니다. 페널티킥. 네. 후반전 89분. 골키퍼는 양동원. 스코어 4대2 두 점차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전남 김용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네 골 김영욱. 다섯 번째 네. 골 들어갑니다. 스코어 4대2 두 점차. 자 VAR 판독 결과 끝에 PK 골을 성공을 하고 있는 김영욱.
시간은 아, 이제 예. 거의 다 지나갔는데 물론 지금 VR이 몇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추가 시간은 꽤 많이 주어질 것 같은데요. 오른발로 그대로 밀어차면서 스코어 4대1을 만드는 전남 드래곤즈 그리고 김현모 코너킥 오른발 휘어지면서 골키퍼 떨어뜨렸어요. 오, 왼발 오 막았어요. 이게 막히네요. 수비수가 막아내면서 오른발 슛 이마저도 빗나갑니다. 전남 다시 한번 왼쪽 보냈죠. 지금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네. 일이라 이거는 양동호 골키퍼 실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자, 잡아놓고 슛 깨죠. 오른발 슛 아 약했습니다. 마지막 킥을 하고 쓰러지는 정재희. 네, 슛에 힘이 실리진 않네요. 네. 지금 다리에 지금 경기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크로스 골키퍼 오, 지금은 잡아냅니다. 이한동원 근데 지금도 불안했어요. 네. 자 이렇게 양팀의 23라운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2로 오늘 홈에서 8경기 연속 무패 행진 팀의 신기록을 세우는 FC 안양입니다.